안녕하세요. 이전에 베가스에서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다른 행동을 하는 효과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른 분이 이제 프리미어에서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화면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로요. 우선은 촬영을 하실 때 카메라는 고정으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위치에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다가 노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거울을 보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촬영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편집을 하겠습니다. 사용 툴은 프리미어 CS 6이고요. 예. 지금 먼저 타임라인에 그냥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오디오를 제거를 해줄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줘야겠죠? 우선 이렇게 들어온 데서 하나 잘라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데서 잘라주면 되겠죠? 앞에 녀석을 지우고 뒤에 있는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올리겠습니다. 비디오 2번 트랙이요. 트랙을 확장을 해줄게요. 이러면은 이제 지금 프리뷰 화면상에서는 2번, 그러니까 비디오 2번 트랙만 보이겠죠? 물론 2번 트랙 길이가 다 잘리면 1번 트랙이 보일 거고요. 베가스와 다르게 이제 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트랙에 따로 오파시티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깐 확대를 해볼까요? 이 보시면은 클립에 이렇게 오파시티라고 있는데요. 요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오파시티가 있고요. 요 오파시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오파시티가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 주황색 줄이 있죠. 요거를 내리면은 드래그해서 내리시면은 이제 투명도가, 그러니까 요 해당 클립의 투명도가 떨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밑에 트랙이 밑에 있는 비디오 클립이 보이겠죠?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싱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단축키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발을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면은 드래그로 이제 좌우로 밀면은 이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죠. 줄어들었다. 예. 아이고, 얘를 껐죠,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뭐 싱크를 맞춰 주시고요. 지금 얼추 이게 얼추 비슷하죠? 예. 그다음 오파시티를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이번 트랙에 비디오 이번 트랙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나가는 거고요. 1번 트랙에 있는 게 이렇게 거울 속그 노려보는 모습을 이제 연기한 건데요. 이번 뭐요 트랙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이펙트 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리니어로 하시면요, 리니어 와이프가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이펙트, 트랜지션, 그 아래 이제 리니어 와이프로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리니어 와이프 있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리니어 와이프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잠깐 얘를 더 확장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션 컴플리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늘려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지워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에서 우로 지금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비디오 2번 트랙에 있는 클립에 적용을 한 거고요. 보시죠. 요 상태에서 요걸 적용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여기 보시면 와이프 앵글을 27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어 나가죠. 그 상태에서 거울 정도에 맞춰주시고요.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린 부분이 날카로운데, 패더를 약간 주셔도 좋습니다. 한30 정도 줄까요? 예, 요런 식으로요. 이쪽이 살짝 어색해지는데, 좀더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요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리니어 와이프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인물이 3명 있다 그러시면은 가운데 하나 있고 좌측에 한명 있고 우측에 한명 있고 뭐 같은 인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요 리니어 와이프를 이제 중복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효과를 카피하시고 이제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뭐 얘를 뭐 각도를 또 돌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요 리니어 와이프 같은 경우 이제 패더 값이 있어가지고 요게 좀 장점이고요. 리니어 와이프 말고도 크롭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지금 보시면 레프트 톱 라이트 그리고 보텀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레프트 같은 경우 이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고 탑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잘라주는 거고요. 그 라이트 같은 경우 오른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잘라주는 거겠죠. 그리고 보텀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잘라주겠죠. 예.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중복으로 효과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좌우로 잘라서 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요 크롭 효과 같은 경우는 패더 값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약간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어색할 경우 그 테두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럴 경우 이제 리니어 와이프를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요 이펙트 말고도 이 비디오 이펙트 아이고 지금 이걸 지울게요. 비디오 이펙트에 보시면은 킹이 있습니다. 이 킹에 보시면요, 요8 포인트 가비지 매트하고 그리고 4 포인트 가비지 매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제 A포인트 가비지 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디오 프리뷰 화면에 그러니까 요 이름 이펙트 이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이 안돼 있으면 안 나타나죠. 프리뷰 화면에 요 이펙트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뭐 지금 여덟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걸 가지고 요 포인트를 이동 요 잡아 가지고 요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이렇게 잘라 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잘라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잘라 줄수 있는 거고요. 4포인트 가비지 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가 4개겠죠? 적용을 해줘 볼게요. 이름을 선택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4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라주실 때 요걸 쓰면 좋구요. 예. 뭐, 요런 게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얘는 이제 적용돼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은 잘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